건설하기를 파괴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건설하는 사람입니다. 군인은 결코 아버지는 결코 파괴를 모르지. 군인은 죽음의 가능성을 안고 있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생명과 창조를 잉태합니다. 죽음의 군대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지만 생명의 군대는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가진 조그만 소망 가운데 하나는 제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제 아이가 저를 유명한 장군 전투의 주의관이 아니라 매일 함께 기도하던 아버지로 기억되는 것, 이게 나의 자중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합니다. 내 아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알고,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알고, 찬양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으로 부모인 나를 알아주기를 소망하는 것,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자녀가 보든 안 보든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정말 아이 앞에서도 언제나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가장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지으셨으므로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살겠다고 하는 이것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줄 때 그 자녀가 어디에 가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관계 형성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지, 또 그 관계를 맺을 때 그 우선순위가 어떠한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으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성품을 다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하라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장된 의미로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재물보다 나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재물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혼자서는 참 잘하는데 배울 것도 많고 실력도 갖추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뭔가 개인은 굉장히 갖추어진 것 같고 뭔가 개인은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돌아지고 한번 돌아지면 도구로 화해할 줄 모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에 휩싸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합니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할 땐 뭔가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타고 계십니다. 이 카네기 국가 대학이 있는데 여기에서 인생 자리에 실패한 사람들, 직장생활 실패하고 가정생활 실패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만 명을 모아서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연구해 보았습니다.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직장생활 실패하고 가정생활 실패하고 사회생활을 실패했는가? 연구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아, 그 사람들 실패한 만명들은 대부분 기술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을 거라 그런 생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결여되어서 실패한 사람은 만명 가운데 15%밖에 없고 85%의 실패 이유, 이것은 바로 인간관계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부족해서 자본이 부족해서 뭐 그래서 잘못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85%가 인간관계에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관계란 무엇입니까? 아니 무슨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거냐? 추적해서 심층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의식, 부정적인 생활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실패한 사람들은 모두 부정적인 사람. 인간관계가 그렇고 사물에 대한 생각이 그렇고 사건에 대한 이해가 그렇고 언제나 역사에 대한 이해도 항상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럼 1975년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장 목사님과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래도 30년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느낀 건 목회하면서 성도를 바라보면서 느낀 건 뭔가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있구나. 자님, 제가요, 이게 제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누가 하는 얘기를 전합니다. 이걸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 하고 그냥 툭툭 찌렸는데 누가 한 얘기는 뭘 누가 한 얘기예요. 제가요, 영적은 없어요. 눈치는 부단입니다. 뭐요, 그 사람 마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에멀슨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저 대문대로 말한다. 남이 그렇게 얘기한 걸 여러분 남이 얘기했고요. 내가 공감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그렇게 공감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경 말씀 다음으로 요즘 공감하는 게 바로 에멀슨의 얘기예요. 사람은 저 대문대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남이 그렇게 얘기하고 남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니라고는 그럴 분이 혹시 계시더라도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 뭐가 아니야. 내가 투시의 능력은 없어도 눈치는 몇 가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이해감이나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나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그런 얘기하고 그런 삶의 태도가 그것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없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못 봤습니다. 남의 홈을 얘기하고 남도 자꾸 들춰내고 무슨 조물의 사도처럼 아닙니다. 그 사람들 행복하게 갔습니다. 관계 형성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랑이라는 말보다 정의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 주관적인 정의를 뜻합니다.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의롭다고 해서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공감을 안 하니까 그런 유명한 사람 얘기를 뒤에 냅시다. 영국의 시인인 바이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의롭기만 한 인간은 잔인한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판사가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로 잡혀온 노인을 재판하게 됐습니다. 노인은 가족들이 굶고 있어 빵을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환상 노인의 사연이 안타깝긴 했지만 법에는 예가 없다고 말하면서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마친 판사는 자기 주머니에서 10달러를 꺼내서 노인을 대신해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법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노인이 살기 위해 빵으로 훔칠 수밖에 없는 이 도시에 사는 죄로 당신들에게도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판사는 벌금을 모아서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판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죠? 후에 미국 뉴욕에 시작이 된 라구아디아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라구아디아 공항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목회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 뭐 설교 잘하라고 목회 잘하는 건 아닙니다. 설교 잘하고 관계보다는 설교는 잘하시는, 아, 그 말에는 가시가 있죠. 설교는 잘하는데 다른 건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제가 보니까 다 관계였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원칙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주의 법도와 규례를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말씀, 규례, 법도, 이것을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생활화한다는 게 뭡니까? 습관으로 몸에 배게하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번성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우리 교원에 뭐라고 속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살 모른 여든까지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유치원 때 다 배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쁜 습관 한 가지만 없으면 임금 식사하는 진지 그릇과 같이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나쁜 습관 때문에 강아지 밥그릇만도 못하게 사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술, 도박, 담배, 부부싸움, 거짓말 어느 것에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로 죄를 짓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되면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잘못되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 이후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뜻입니까? 잘못된 습관, 실패로 이끄는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 선한 습관, 말씀 중심의 습관, 하나님 뜻 중심의 습관, 그런 습관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